안녕하세요. 책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쁨 채집, 놀이공원에 막 도착한 아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처럼 유인경 지음, 출판사 유지덤 하우스. 책 제목도 참 좋고요. 빨간 표지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소녀가 한아름 꽃을 안고 있는 모습 또한 너무 기분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유인경, 기쁨 채집가, 글 쓰고 말하는 사람, 정경향신문 부국장 겸 선임 기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해인 1982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3년을 보낸 후 결혼 생활이 로맨틱 영화가 아니라 처절한 다큐멘터리임을 확인하고 1990년 경향신문에 입사하고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다. 2015년 주요 일간지 취재에 여기자 중 최초로 정년 퇴임한 기자가 되었다. 때때로 달라지는 기쁨의 빛깔. 어디 풍경일 뿐일까? 영화도 책도 그림도 음식이나 사람도 다 나이에 따라 다른 빛깔로 다가온다. 물건이건 풍경이건 사람이건 두고두고 볼 일이다. 기쁨의 빛깔은 계속 바뀌니까. 단점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항상 매사에 철저하고 빈틈없이 물건을 잘 챙기는 이들은 나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발견하는 돈이나 추억어린 물건을 보고 잠시나마 느끼는 기쁨은 찾기는 힘들게다. 나의 단점이 주는 기쁨이라 그 순간에 나는 나의 멍청함을 탓하기보다 기쁨을 흠뻑 만끽한다. 사실 내가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 이유도 주의 산만함 때문이다. 만약 운전을 했다면 분명 주의 산만으로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주의 산만함 덕분에 직장 생활 동안 사표도 안 던지고 정년 퇴직까지 버텼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원수 같은 특정 인물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나의 단점이 또 있는데 바로 우유부단함이다. 남편이 부도가 나서 거의 알거지가 된 적이 있어 이렇게 장미가 핀 마당이 있는 집에 살게 된 것은 다 나의 노력과 눈물 덕분이라고 혼자 뿌듯해 했는데 생각해 보니 장미를 심어준 사람은 분명 남편이다. 나는 돈 들여 마당을 가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장미를 심자는 그의 제안에 됐어. 제대로 핀다는 보장도 없잖아. 공짜도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그러다 남편이 친구에게 쓰는 술값이나 밥값보다는 덜 허망할 것 같아 장미 10그루를 심게 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사랑과 은혜만 베풀 수 있겠는가? 내게 실수도 하고, 실례도 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마당에 심어준 장미처럼 그가 내게 전해준 따스한 마음, 든든한 응원, 함께 차나 밥한 그릇을 기억하고, 함께 나눈 기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장미를 심어준 기쁨을 선사한 이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다. 일상이라는 기적,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별일 없이 사는 것임을 실감한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분노와 스트레스에 가득 차서 매일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평범한 일상은 놀라운 기적이다. 몇십 조인지 알수 없는 내 몸에 세포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 바이러스나 각종 균들을 이겨내고, 심장이나 위 같은 장기들을 무난히 활동하게 하는 것도 행운이 아닌가? 인생이란 학교에서 내가 배울 것은 너무나 많다. 신문이나 책,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정보 외에도 5살 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모두가 스승이다. 그들에게 나는 겸손하고 감사하게 배우는 학생일 뿐이다. 그동안 쥐꼬리만큼 알량한 지식으로 잘난 척했던 거,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부터 반성한다. 난 영원한 학생이고 싶다.
사소함의 위대함,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목숨은 이처럼 사소한 기쁨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아주 사소한 일들, 작은 물건들이 어쩌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우리 일상에서 폭죽처럼 환하게 빛나고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나는 언제나 소소한 일들에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안을 즐겁게 만드는 데는 마음뿐만 아니라 도구도 필요하다. 건축가 누 꼬르뷔지에는 집은 생활의 보물상자여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삭막하고 쓸쓸할 수도 있는 집안 분위기를 고가의 가구나 값비싼 그림이 아니라 작은 메모지로 충분히 밝고 따스하게 만든 그 부인의 지혜로움이 낙이 가실 아닐까? 내가 느낀 기쁨으로 온 가족의 즐거운 분위기를 전하고 작고 소박한 물건들로 집을 생활의 보물상자로 만들고 싶다. 내가 착해졌거나 경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한 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한심하게 여겨졌는데 사심없이 축하해준 후에도 내가 조금은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익히는 뺄셈,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뭔가 이루려는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할 나이가 아니다. 살 얼음판 걷듯 조심조심 살아가란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에건 힘을 과하게 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 몸이 말해준다. 이제 나의 스케줄표에서 일을 슬슬 줄일 때가 됐다. 뺄셈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친구들은 이제는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 아니 적어도 덜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좋다는데 의견을 일치를 봤다. 맛있게 밥을 먹고 선물도 전했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가려는데 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선물은 참 고맙고 마음도 충분히 알아. 그런데 만약 우리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내 선물을 사왔다며 집에 찾아와 받으라고 한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아니, 불쾌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재킷 우리 남편 취향이 아니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엄마의 돈과 시간을 절약하란 말이야. 순간 살짝 빈정이 상했다. 기껏 선물을 사줬더니 이런 지적을 하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딸을 사랑하고 사이를 아낀다는 이유로 마구마구 사랑을 퍼부을 이유도 권리도 없다. 이젠 뺄셈의 기술을 익힐 때다. 기쁨을 곁에 두는 습관. 사람은 누구나 후회한다. 나도 후회되는 것 투성이다. 막내라고 오빠들의 횡포에 너무 기죽어 산 거,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에 미쳐보거나 신나게 놀아보지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산 거,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 없어. 남자 보는 안목이 부족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거. 아, 저랑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건 대충대충 한 것을 후회한다. 후회는 반성과 달리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 나는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간다. 지금 새 문에 손잡이를 쥔내 감각에 충실하고 새 길을 가는 내 발걸음에 힘을 주면 된다.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에서 탈출해 천국을 올려다 보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나 인복이 많아. 정말 복 받았어. 괴물은 무시하고 천사들을 헤아리는 습관 덕분에 나는 진짜 복 많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내 앞에서 따뜻한 말과 다정한 태도를 보이는 분이 뒤에서 은근하고 교묘하게 내 흉을 본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배신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했다. 그분이 내게 너무나 관심이 많구나.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재능과 열정을 다 가진 분이 왜 아까운 시간을 날 씹으며 보낼까? 그 시간에 더 자신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텐데, 괜히 그분의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네. 그 다음부터는 날 흉보던 분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참 좋은 방법이네요. 굳이 내가 내 실수나 약점 때문에 스스로 구박하고 다그치고 굴복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이다.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거나 나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 않는다. 물론 남들의 장점에 자극을 받아 분발심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공하거나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갖출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했을 것 같고 고로 난 죽을 때까지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생각하는 이 습관을 고칠 생각이 없다. 어떤 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빼고는 다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 5대 재벌도 난이 회장보다 주식이 1조나 적어라고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단다. 그리고 불만을 가지면 1분 안에 불행해진다. 나만 돈을 못 벌었어. 나만 바보 같아. 나만 부모복이 없어. 나만. 나도 수시로 남들과 비교하며 몇초 안에 지옥행 열차를 탄다. 왜 친구는 건물이 두 채나 있는데 나는 딸랑 집한 채밖에 없을까? 왜 내가 보기엔 내용도 별로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저자가 쓴 책이 수십만 부가 팔릴까? 심지어 요즘은 곰돌이 푸우나 강아지 스누피와도 비교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별 재능도 없는 아무개는 승승장구하고 있을까? 요즘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어리석음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완전히 그 습관을 끊진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편이다. 알고 보니 나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춘 이들도 자신보다 뭔가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남들과 비교해 나를 불쌍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든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와 내 처지를 즐기기로 했다. 이런 마음도 좀더 나이가 들면 가능할까요? 체중 감량의 비결은 나쁜 습관을 버린 것이다. 삼시 세끼를 먹고도 늦은 밤까지 과자, 피자, 치킨, 콜라, 치즈, 누룽지, 과일 등 걸신 들릴 듯 먹고 포만감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이 습관과 작별했다. 내가 버린 또 다른 나쁜 습관은 편견이나 일방적인 정보로 남을 평가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남의 흉을 덜 보고 전달하지 않으려 한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제가 될 수도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전직 기자인데다 지금도 방송 활동으로 각계각층 사람을 만나다 보니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그 사람 어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혹은 그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 같다 등의 제보도 듣는다. 예전에는 너무 단호하고 간결하게 그 사람 실력 형편없어. 어떻게 그렇게 콘텐츠가 없이 지금껏 버텼는지 몰라. 뭐 소문이긴 하지만 사생활이 좀 복잡한가 봐. 그 사람 사촌 형이 아무개 수석이래. 이런 말을 이제 예전에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들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과식하는 것과 같이 확실하지도 않은 일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 나쁜 습관과 작별하니 더 좋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더 나쁜 사람, 더 한심한 인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기쁘다. 과자도 덜 먹고 욕도 덜 먹어서 몸과 마음을 더 가볍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이런 나쁜 습관은 꼭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눈부시게 해주는 아주 소소하고 확실한 기쁨의 순간. 이책 속에서는 기쁨의 순간들과 기쁨을 채집하는 방법들이 가득 수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방법들을 잘더 익혀서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만 소개해드렸고요. 이책꼭 한번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